퍼포먼스 함께 진행하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시장님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장 이영진입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축제의 이름은 여주 오곡나루 마당입니다. 오곡은 여러분 어떤 곡식일까요? 먼저 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보리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머님들 저기 앉아계신데 어머님들 기억나세요? 조가 있답니다. 조. 콩이 있답니다.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기장이 있답니다. 기장. 그래서 이게 오곡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쌀과 보리와 조와 콩과 기장. 근데 여주에는 오곡의 뒤에 나루를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주에는 남한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그 나루를 따라서 한양까지 온갖 곡식을 실어 나르던 곳이죠. 그렇게 실어 나르던 곳이 나루가 되고 지금처럼 마당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이어져 이어져 오늘의 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함께하고자 여러분들을 여주 오곡나루 마당 축제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를 때 그때 바로 혼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편안함과 행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요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힘은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근본적인 힘을 이해하고 느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멋진 물건도 사시고요. 좋은 축제 한마당에서 예전의 정취를 느끼시면서 마음의 힘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이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진호 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과 도현철 신세계 사이먼 지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유광국 도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가을처럼 풍성하여 늘 행복하고 그 힘으로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지혜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주 오곡나루 축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힘차게 출발합니다. 먹는 거 드셔야 돼. 껍질 좀 먹는 거.